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얘는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 우리 심동보 제동님, 모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이고, 오늘도 뭐, 예승초이님, 오대시 심동보 제동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호님, 예, 아침에도 오시고, 예, 한민님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예, 아이고, 방송 시작 전 눈카세 TV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김건호님, 어서 오세요. 자자자, 아이고, 아 김건호님이 부산 연제구에 계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자자, 예, 홍한성님, 자, 다음에 레오님, 바쁘다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칼새 TV 심재동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서오세요. 위티스님. 아, 갈수록 젊어지시는 제동님.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위티스님이. 네, 성진택님. 아, 고능력 있는 제동님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뭐하노? 이런 분을. 하하하하. 샛별. 예, 예. 아, 상당히 그. 오랜만에 나와서 그러신 분이다. 2주 만에. 박수부대는 아니죠. 아, 근데, 팬 하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팬덤은 아니시죠, 팬덤은. 예. 아닙니다. 자, 정신이 형편이 이제 만족스럽네요. 예, 예. 오늘 한번 좀, 이번에 그, 어제 선거에서부터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예. 자, 여러분,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샛별님도 들어오셨고. 그 이번 지방선거, 네, 보시면서, 예, 예,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선거, 예, 예. 요 함수관계,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 지방선거에서 그 완성에 가까운 대승을 거둬서. 정권 교체를 완성했다. 뭐 이런 뭐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이야기인가 하여튼 그런 해설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종편이나 TV나 네. 심지어 또 유튜브 등 뭐 이런 데서.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게 아니고. 허허. 아니고. 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윤석열 조지는구만. 아. 아, 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아하, 예, 예. 앞으로 이게 하는 데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걸 저, 정확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을 잘못 판단하면. 아, 그쵸, 알았어, 알았어. 그 원인과 사실 자체를 잘못 판단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서 그냥,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나가는 거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하. 이재명 후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0.73%인가 차이로 이제 소위 그 뭐 맨도날 차이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 양반이 갑자기 저쪽에 국회의원 선거로 나왔단 말이야. 연고지도 아닌 인천 개항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게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다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잘한 것도 없이 이재명이가 완매쇼 그냥 말아먹는 그게 어부지리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줬어요. 아. 김포공항 이전 이게 결정적이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악수를 뜨고 그 출마한 것부터 악수를 뜨고. 예. 그다음에 그 선거구를 택한 것 자체가 악수를 뜬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 음흠. 그러니까 막 공약을 던진 게 김포공항을 던진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영향을 줘버린 거잖아. 부산은 물론이고. 예. 왜 뭐,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김포공항이 그냥 공항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확산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당연히 제주도에 가는데 관광객 떨어진다, 부산에도 그렇다, 뭐 등등등등. 이게 그냥 표로 그냥 완전히 악재로 작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은 별다른 잘한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부지리로 왕창 그냥 이거 그냥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그 취임식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컨벤션 아니, 좀, 효과가 아니, 좀, 막 이렇게 아니 초반부터 믹스가 돼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그럼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실은 지방선 별 관심이 없었다고 놀고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뭐 야단이야. 아 열을 받으셨구나. 근데 저게 아니다. 아, 이 종편이나 또는 무슨 유튜브 공파 해석이 완전 웃기더라. 파리들이 이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청와대도 해체하고 잘했다는 거 돌려주고 아니라 이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니야. 예? 아니야. 아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니, 주변에서 또 막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제동님이 열을 받으셨구만. 아니, 근데 주변에서 참모들이고 뭐. 오늘 막 초장부터 막 엄청나게 옥탑을 높이 아, 대통령 각하 덕분에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래, 정권교체를 완성했습니다. 막, 또 이렇게 막 아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은 당연히 권력인데 가지 최고 권력자라서 그게 착각한다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위험하게 빠질 수 있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에서, 대통령 가까 이거,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각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 충신이지. 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아, 제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뭐 예컨대 뭐 저 국방부 장관이다. 또는 해군 참모총장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각하한테. 윤각하한테 우리 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사람 얘기할게. 군 얘기 안 하라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아니 내가 군대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옛날에 참모총장 모시고 있을 때. 아니 군대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 아 그 얘기는 지난번에 몇 번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뭐. 네. 또 재미없으니까 너무 큰 나는 가능해. 나는 가능해. 내 성격적으로 딱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는 아니, 것이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야. 아니 그거 알겠는데 입증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각하가 이번에 윤 각하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 이재명이가 난장을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패착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기다. 이게 대선을 했잖아요. 지방 뭐 17개 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12군데 승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호남하고 경기도도 뭐 아슬아슬 잘못하면 절판 했는데 뭐 하여튼 그 정도 해가지고 제주도 해가지고 5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싹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대승한 거는 맞는데 그 승리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겼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열망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그 이재명이가 아닌 쪽의 대표 선수가 이제 윤석열 각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만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찍어주고 싶은데 시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된 거야. 근데 시원하게 찍어주지 못해가지고 0.73%밖에 못 이긴 거지. 24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은 경우가 다른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는 선거가 아니거든.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 하여튼.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예컨대 무슨 구청장, 군수, 예, 시장, 예, 예. 시도, 지사. 예, 예. 이거잖아요. 예, 예. 이게 윤석열은 아닌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여한 없이 찍어줄 수 있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렇죠. 문재인 정권한테 진짜 이건 본때를 보잔다. 예,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냥 찍는 거야. 예,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강원도, 충청, 남북도, 거기서 국민의힘이 이긴 건 뭐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계속 민주당 해왔잖아요. 예, 예, 예.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좀 길어지는데. 예. 경기도에, 경기도. 예. 경기도는 왜 이렇게 박빙이어가지고 하다가, 김동연이냐, 이겼냐.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 경기도 그, 김은혜 후보인가요?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고, 네. 실제 또 당선이 대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수위에. 상당히 뭐, 측근으로 느낄 정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양반이 인수위에서 발표하고 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처럼 됐어요, 모양이. 그 실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막판 변수가 뭐 재산 신고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만은 내가 보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각하 팩터가 어? 안 먹힌 거라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맞아, 맞아. 아니 그럼 우리가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방금 전에 예, SBS 예. 주용진의 뭐 뉴스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주용진? 예예. 예. 오후에. 모르겠어. 주용진이가 누군지. 하여튼 모르면 듣고만 계세요. 아니 나 예. 코미디인가? 아니. 코미디는 아니고. 예. 아니 지금 뉴스를 하는데. SBS 잘 안 보니까. 제가. 예. 하여튼 뭐 보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김근식 교수라고. 김근식. 아. 경남대. 경남대. 북한대학원. 어. 완전히 극좌에서 극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은혜 후보가 떨어진 게 경력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거야. 경력? 응? 그건 그렇지가 않지. 아니죠. 김은혜 경력이라는 게 경력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예. 이명박 어쨌든 간에 MBC 기재하다가 이명박 청와대 때 대변인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앵커도 했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게 뭐냐. 윤석열 각하 당선인 대변인도 했고. 네. 그러니까 경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윤석열 각하 때문에 김은혜가 떨어진 거라 이거야. 그게 오히려 역작용을 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득을 본 것보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반감 가진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아이고 브라다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브라다님이 지금 저 슈퍼챗을 쏘셨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세요. 이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김윤혜 후보한테 표를 찍어줄 수가 없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딱 인기가 빡대버리잖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너무 조지다 보니까 기침도 안 해. 아닙니다. 62%가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32%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결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62%는 당연히 김은혜 후보를 안 찍는 거지. 32%도 찍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대비하면은,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윤석열 각하를. 네. 아, 나 비판하는 게 아니야. 아, 비판하는 아니, 내, 아, 사실은 사실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당선인 시절에. 네.
그러니까 취임하기 직전에 네. 경기도를 갔어요. 취임 직전에 경기도 어디 직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 자격으로 경기도 어디 가셨나? 경기도의 이 수원 4대 특별시 있잖아요. 네. 수원, 네. 고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누구냐 김은혜 후보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 저 당선인 대변인이니까 같이. 아니지. 이미 이제 출마를 했어요. 김은혜가. 아, 그런데 같이 다니면 그 선거. 그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거 개입 시비가 나왔다. 아하, 놓을 수 있네. 그렇죠. 당연히 놓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의 그, 그 핵심 도시를 순회를 했어요. 나는 이제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힘을 실어준 거죠. 힘을 실어준 거지. 그러니까 윤심을 팔면 내덕 좀 봐라. 아, 될 줄 알았거든. 내가 이렇게 내가 아끼는 후보다 예.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걸 있네.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예, 예, 예.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했는데 언론에서 중앙일보에서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그랬다고. 아, 기사에 말미에 그런 쪽으로 또 말미에 중앙일보에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중앙일보가 뭐 어떤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도지사로 출마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 이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가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9,800표 차이에요. 그러니까 만 표도 차이가 안 났어요. 만 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야, 정말 참 묘하다, 그죠? 묘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현상이야.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가 않아. 예? 예? 지금 뭐, 예컨대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50몇 퍼센트. 지지율이 참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형편없는 거거든. 이거 지금 제일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갈 때거든요. 그렇지. 취임식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예. 또 미국 대통령까지 신이 와서 또 올려주고 값을. 그러니까 뭐 그 이상 호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50%대 정체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예, 예. 그 호재가 작용을 못한 것 같아요. 뿌라다님이 지금 또 보내셨네. 슈퍼챗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8,900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걸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예, 예. 윤석열 각하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데도, 네. 국민의힘이 이긴 거. 이것은 진짜 정권 교체 뿌리를 뽑겠다는, 그 국민들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아니지. 절실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절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 후보가 윤석열이가 아니니까 그 이제 예컨대 시도지사에 뭐 누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민주당 버르장물을 고쳐줘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찍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아, 지역별로. 지역별로.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그렇겠죠. 지역별로. 예. 그렇죠. 그건 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경기도도 이겨야 되는데, 경기도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종합판이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8,900표 차이로 진 것. 이거 설명이 뭐냐? 그건 말이죠. 그 지난번 당선인 때 얼마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당선인 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각하가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줬다 이게 보는 거지. 김은혜 후보 최신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좀 가볍더라고. 너무 저 까본다 그러나. 네네. 뭐 그 이긴 것처럼 좀 그랬어요. 초반 선거 때. 뿌라다님은 슈퍼챗을 나눠서 쪼개기로 보내주시네.
어쨌거나 감사드립니다. 아, 저거 잘못해서 그래요. 왜? 저도 수프 채드기 잘 몰랐는데, 하면은 이게 나중에 밑에서 쭉 이렇게 카드구먼. 아니야, 잘못하니까. 금액 설정이. 왜냐면 메시지가 다 너무 다른데. 아, 그래요? 모르겠네. 나는 하여튼 수프채 저거 잘못하겠더라고. 하여튼,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런데. 예. 우리 신동보 제동님한테 오늘 이제 정치평론가로 본격적으로 이제 간판을 바꿨는데. 아, 예. 자, 제동님. 예. 강용석이. 예, 예. 강용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 좀 하고 다음. 그렇죠.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내 실물을 가까이서 안 봤어. 근데 그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한번 왔어요. 근데 그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데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로세로 연구사라는 그 유튜브 운영하잖아요. 굉장히 구독자가 많아요. 두 사람이 하는데 김세희라는 MBC 출신 기자하고 아니 지금 뭐 아니 아니 우리는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네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이야기죠. 아니야 근데 근데 거기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 뭐 파리 파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 그 수익 올리는데 굉장히 그 이제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그게 사실 같고. 그러면 나쁘지. 그 순수성이 의심받는 거지. 예, 예. 브라더님, 또 스포츠에 보셨어. 어쨌든 고맙습니다. 근데 순수성이 네, 의심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순수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 저,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면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 구독자 많으면 유튜브까지 또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는 좀 그 인간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래서 나 그분이 온전하게 안 보여요. 강용석. 그리고 이번에 또 경기도 그 저 도지사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10% 하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1%도 지지를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또 김문혜 후보가 안 되는데도 또 작용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몹쓸 짓을 해버린 거야. 아마 저분이 굉장히 앞으로 처신하기가 정치적으로 또 유튜브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시구나. 예. 아니, 왜냐면 이거 뭐 제가 뭐 잘 알아서 알고 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제가 느낀 거는 네, 예. 좀 순수성이나 이런 게 좀 의심되고 정치적 행보 자체가 네. 이 저 보수 애국 우파 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된다, 부담이 된다. 이게 나는 안 좋은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제 얘기를 많이 이제 저는 해왔으니까 저는 뭐 제동님 이야기는 또 제동님 얘기대로 다 반영하도록 저는 온전하게 안 보여요. 하여튼. 네. 예. 여러분 거기에 쏟다시피 해서 뭐 후원하시고 슈퍼채 뭐 오시고 이런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 자기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후원한 그 유튜버가 순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 그 애국심 고취하고 단합하고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 자기들이 후원한 돈이 그 잘못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잘 보고 해야 돼. 차라리 저 윤창중 칼로 윤창중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이런 데는 뭐 저는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더 하시고. 예, 그런 얘기.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래 보입니다. 저하고 이해관계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아침에는 객관적으로 뭐 강용석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하고 이해관계 게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이고, 진실의 반경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느낀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항상 본인은 인간은 네.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마디 해도 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설득력도 생기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누가 그 설득을 받습니까? 아, 우리 백경님이 진짜 딱 그런 말씀하셨네. 민주당 180석을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대야소를 판단한 현명함이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방선거라도 좀 대승을 해서 네.
국회 지금 권력 저거를 저게 완전 무소불위를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 그걸 더 간접적으로라도 좀 압박을 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 사람 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브라다님이 또 후원을 하셨네. 아이고야. 그래요. 그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3일째 오늘.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지났네요.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각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예. 한번 오늘 좀 심층 진단이라고 해서 한번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저 한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 완전히 막 열이 받으셨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오늘 저 썸네일 제목이 저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동안 뭘 보여줬나 이거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가 13일이 지났는데 23일째인데 네. 그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23일이면요. 3주 지났거든. 3주. 그렇죠. 3주가 짧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내놔야 된다고. 자,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딱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여쭤보죠. 윤석열을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네. 후보 때부터 네.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그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뿌리가 뭐예요? 그 근원이. 아, 뿌리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된 억울한 탄핵에 이분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구속되고, 뭐, 기소하고, 억울한 옥살이 4년 9개월인가 하시고, 그 다음에 집까지 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으셔버렸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분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를 박근혜 대통령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정권 교체를 지상 과제지만은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아니 뭐 다른 대안 후보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신에서 이제 그 비롯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저도 뭐 힘이 딸려가지고 하여튼 쭉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안이 없으니 또 적극 지지층에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되면 공산화 된다. 윤석열 무조건 대세해야 돼. 그래서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판적 지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 대통령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 돼. 문제 그저 해법을 내놔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인다에 대해서 난 실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제동님은 그걸 용서를 못 하겠는 거지. 아니 본인이 지금 저 23일 지난 동안에 자기 입으로 내날이 된 게 심지기 국가 경영에 아주 뿌리에 대해 해당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내놓고 있어요. 아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니, 그건 흥분인데.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아, 진짜요? 건강이 안 좋아.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윤석열 각하를 너무 싫어하면은. 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게 건강에도 안 좋아. 호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진짜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 대한민국이 저 GDP가 세계 8위라면서요,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게. 네. 어마어마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면 그 정통성, 그 찬란한 70년 역사에 동안 이게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사적으로. 근데 그 뿌리를 갖다가 왜 부정하냐고. 그 다음에 그 정통성,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정체성. 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어야 그 국가가 융성을 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국민들이. 야, 나는 이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국회 국가를 이끌고 가는 새로 된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힘난다. 우리 막 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 이래야 되잖아. 아. 그게 모여서 국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야, 스위트 배우님이 심동보 의견 강단 절개 있다. 100% 공감한다. 어? 이야. 아, 그런데 지금. 올쏘, 박한나님 올쏘 막 그러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3일째인데,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선거용 운동 기간에는 물론 이야기 안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 13일 전화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왜 금국 대통령을 왜 이름 한 번 들먹이지 않느냐. 내가 동상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나. 이승만 금국 대통령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민국 우뚝 섰다. 예, 예.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 내 얘기를 했거든. 아직도 안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한마디라도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이게 어문이 안 가시지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했다는 실감을 못 느끼는 거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맞아. 에? 맞아. 정권 교체에 맛이 있을까? 아, 맞아. 맛이 없어. 딱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컨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냐? 대통령이 되고서 딱 보니까, 아이고야, 어? 그동안 이야기한 건 이건 선거 전술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호남표도 얻어야 되고 중도표도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의 립서비스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 뭐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거. 예, 예.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예.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형적인 좌파가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 또 본인 입으로 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다는 맛이 없는 거야 지금. 맛이 없어. 야 이거 세상이 정확하네. 정확한 말씀이네. 아. 제가 맛이 안 난다니까. 그렇지. 저도 좀 신나고 싶어요. 아, 네? 브라다님이 또 쏘셨네. 아 저도 진짜 신나고 싶다니까 기분 좋고 싶. 그렇지. 아 내가 무슨 뭐 저 좀 다 이제 욕심 다 내려놓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 보고, 좀 나 기분 좋아지고 말이야. 전국에 저 맛도 좀 느끼고.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예. 대리만족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내려놨다는 사람이잖아. 아니, 네? 모든 걸 내려놨다는 사람. 그건 사실이야. 나는 우선 그 양반의 말을 안 믿어. 아, 그렇지. 사실이라니까. 네. 우리 제동님이 나는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했잖아요. 예. 네? 아, 그러면 제가 욕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없다니까 나는. 그건 모르지. 아이고,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누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잘해가 잘 보여가지고 공천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예. 아, 이 사람아, 내가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이 무슨 저 도지사 하냐고, 내가 그게 내 눈에 차냐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팍팍 쳤어요. 제동님, 그 자꾸 그 저 대통령 출마한 거 갖고 그 너무 아니 그런데 너무 오래 울겨 먹는 진짜. 아니 그런데. 실감을 못 하시니까 제 말씀을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마음을 다 내려놨다. 아, 그럼 나는요, 제가 이제 살면서 예. 아, 마음을 내려놨다고 하는 유달리 그걸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럼 저는 거꾸로 아, 제 양반은 마음을 이빨 채웠구나. 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 근데 아니, 저는. 하여튼 믿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예. 믿겠습니다. 아, 위치스님, 윤쌤께도 해당합니다. 나야말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아, 그래요?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무슨 벼슬 하고 싶지가 않다. 예. 그리고 무슨 뭐 경제적 이득도 난 바라지 않겠다. 예. 단지 뭐냐? 윤석열 정권이 잘 되도록 비판적 위치에서 나는 비주류 하겠다. 응? 근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신데? 똑같아요. 윤석열 정권이 잘 돼서 나라가 잘 되기를.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국민도 잘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그러니까 자부심 문제라니. 국민 자부심을 너무 추락시켰어. 자부심.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 하는 처신 있잖아요. 좀 천박해. 그 포퓰리즘인데, 막 국민들 인기 영합하는 거, 뭐 정치인이니까 예를 하는데, 그 방식이 좀 천박하다니까? 걷는 태도, 뭐, 이런 게, 고개 쭉 빼가지고 있잖아. 이런 게, 좀, 딱, 그, 저, 품격 있는,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착, 뭔가, 품격이 있잖아. 꼿꼿하지. 예. 그런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같이 세워놓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비교가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천박하고, 갱박하고, 날리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저, 천박하다고.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에 자부심 느끼게 돼. 자랑스러워야 돼. 그거하고 그래가 자꾸 멍청신을 한다니까? 그리고 대선 운동 기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뭐, 열차 앞에다가 뭐, 신발 치는 대로 발을 올려놨고, 뭐, 쩍벌 남이다. 뭐, 이런 거, 보험, 이런 거.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러면, 완전히 저 같으면 이미지를 확 바꾼다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필요하면 부인한테까지 조언을 구해가지고, 부인의 센스가 있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야, 내 그림 그리고 뭐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또 고치고, 계속 훈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 표정, 이런 게 좀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부인한테 고치 가까이서, 뭐, 그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은. 그러면 제일 편하게 얘기를 듣고 고치잖아요. 그걸 보고 고쳐. 아, 저는 그래 해요. 사모님하고 이, 저, 사이가 좋으시구만. 좋고 나쁜 거 안 해. 아. 물어볼 게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고친다고. 그걸 보고도 연습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게 맞게, 그래도 대통령답게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 현재까지 그 선거 운동 기간 대통령 태운 이후도 그 전하고 별 변화가 없다니까. 걸음걸이라든가 옷차림이다. 지난번에 그 뭐 옷차림도 뭐 핫바지 같은 거 정상회담에 입고 놓은 옷 보니까 참 한심하더구먼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거 보고, 아, 우리 대통령이 좀 제일 멋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국민들이 자꾸 거기다 아... 그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 바지 왜 이 폭 넓은 거 있잖아요. 통. 네. 네. 네? 네. 그 양복을 만든 그, 저도 봤어요. 봤죠? 그, 기사. 김건희 여사가. 이 양복을 만든 그, 재단사지. 부탁을 했더라고. 아, 근데 그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고친다는 거 아니야. 그 바지만은 좀 편하게 입을 능력하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바지, 이걸 이제 줄여야 되거든. 줄여야 돼. 근데 무지하게 높잖아요. 근데 고집 풀면 안 돼.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옛날 옷이 좀 넓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놓아. 우리 집사람은 양복 새로 바꿔주면서, 야, 이거 너무 안 뜯나니?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 한 번 하니까 다. 그래서, 어, 그래? 보니까, 그리고 또 입어보니까, 못 이긴 차하고 입어보니까, 그게 맞더라니까요. 아, 오늘 뭐 사모님. 아니,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모님. 철저하게 윤석열 사모님 대통령이. 방송 보세요? 아니,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말 더듬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 예. 김건희 여사가, 나이가 12살 아래고, 또 센스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본인보다. 그러면 그 말 들어라, 이거야. 본인 말 들어가지고, 고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거야.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야. 이게 딱, 이제, 네. 지금 23일, 취임 23일째인데, 네. 네. 딱 봤을 때, 어, 저 양반 대통령이다. 그럼. 어, 대통령으로서, 이게 권위주의적인 거하고, 권위가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 야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비판은 절대 아니고,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조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거, 그 정도는. 나도 그런 거 다 고쳐가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눈에 거슬리는 그 거친 행동. 예. 어? 예. 거친 행동은, 고칠 수가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와이사스 있죠? 예.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입는 와이사스가 사일 입은 것 같아요. 맞춤 양복 와이사스가 아니야. 아,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걸 아니야 그런데 저는 맞춤 양 와이셔츠를 입어요 몸에 아, 맞게 지금 이 그거거든.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딱 이게 뭐 이렇게 책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답게 그렇게 세련되게 입어라 이거야. 그런데 어... 사 있는 거나 맞춰 있는 거나 양 와이셔츠가 더 쌉니다. 아 제동님 진짜 여기에 그 동보신 네. 이렇게 써져 있고.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며칠 전에 국방부 합참 초도 방문해가지고 멋쟁이시구나. 내가 옷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옷이 잘 맞는데 공군 빨로 잠바 저 이름 책이 중국 입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맞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옷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태원 가서 한 번씩 사 입는다 그래. 아 이태원에 가면 이거 있어요. 와이셔츠 맞춰주는데 엄청 싸. 어. 오히려 사서 사는 것보다 싸. 와이셔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통령답게 특히 세련되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림새부터 걸음걸이 표정 그다음에 뭐 이거 이렇게 자세 제스처 모든 걸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바꾸라 이거야. 크, 좋은 말씀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옆에 부인이 그런 분이 있어. 말 들어라 이거야. 고치라 이거야 나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초장에 고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초장에 고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 예, 예. 어제 이제 청와대. 네, 예, 예. 그 안에 그 돌아다닌 거. 봤어요. 보셨죠? 조금 봤어요. 모자 하나 쓰고 천안한 모자.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 바지 밖으로 놓았더구먼. 예. 아, 나 그 장면을 보고 반드시 내가 그거 봤어요, 처음. 아니, 내가 충격 먹었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어디 뭐 청와대에 그, 난데없이 나타난 무슨, 저, 뭐라 그럴까, 불황자도 아니고, 저런 차림으로. 불황자란 표현이 확 오네. 딱, 그, 뭐냐,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아니, 저런 차림으로 청와대에 저, 그, 해가지고 사진 촬영이 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서진을 하고 경호원들은 경호하니까 그 뭐 복경까지 간섭 안 하겠지만은 그 비서 그 보다는 사람들 뭐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 보낼 때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차림으로 그까지 가는 걸 알면서도 그런 차림으로 내 보내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아 자꾸 이제 진 얘기는 그만할게. 저는 그렇게 나가면 못 나게 해요. 아, 사모님이? 그럼요, 못 나게 해요. 절대. 사모님이 댁에서 괜히 쓰시군요. 센 게 아니에요. 센 거 아닌데. 사모님, 왜냐면 사모님이 파평윤 씨라고 그랬죠? 예, 네, 센 건 아닌데. 파평윤 씨 여자분들이 아주 세지. 왜냐면 자기, 내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면은 자기 욕 먹는데. 아, 그 얘기. 아. 마누라 욕 한다는 거야. 당신 아는 사람, 내 아는 사람, 그, 저, 해군 후배들이나 동기생들이나 무슨 배, 하여튼. 내 아는 사람 다 내 욕할 텐데 왜 그래 나가냐고. 아, 금술이 아주 좋으시구나. 아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서민적인 거하고 소탈한 거하고 그게 이제 어울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각하는 이게 안 어울리더라고. 안 어울려, 안 어울리고. 네. 모자 있잖아요. 지금 저 틀딱 하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60대 노인들 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세대인데 뭐 모자 쓰고 등산복 같이 이렇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아 저도 하는데 그래 편해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 때나 앉아도 되고 한데 절대 그래 못 입고 다니라고 한다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인데 대통령 더 지켜야지 일반 저 같은 아무런 직업도 없는 아니 예비역도 함부로 그런 거 등산복 입고 말해 모자는 맨날 쓰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마라. 젊은 사람들 보면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거 맞거든. 나도 싫더라니까. 똑같은 세대를 보는데도 싫어. 아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이제 행색에 대해서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이라 이거야. 많지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촬영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디 실망하고 오히려 경멸하지 않을까? 하면 절대 그런 복장하면 안 되죠. 아니 오늘 너무 내가 저 아니 복장도 문제고 복장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런 거니까 복장도 문제고 아니 너무 이렇게 조지지 마 잠깐만 아 조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대통령의 언행에는 아 이 양반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런 언행을 하는구나 예, 예, 예. 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를 해체한 것에 예, 대해서 예, 예.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예, 예. 또 이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예. 그러나 하여튼 어쨌거나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놀이동산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 이건 역사와 전통 가치를 완전히 붕괴신 거다. 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를 자기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안 들어갔는데 거기를 왜 그런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그걸 돌아다녔냐 이거야.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아니 놀러 간 거냐 무슨 쉬러 간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청와대를 구석구석 모르니까 한번 궁금해서 간 거냐 지금 뭘 말하려고 근데 왜 간지 난 모르겠어요 밤에 아니,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죠 밤에? 무슨 하여튼 뭐 사연이 있겠죠 그 다음 한 말 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많이 나섰었잖아요 네. 원래 그 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무슨 경력 학력 그 이력 이런 거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표현대로 네. 뭐 그걸 손댄 거 돋보이기 위해서 뭐 하여튼 사과를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사과 그때 자기는 남편이 철사 대통령이 돼도 저는 조용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게 내 기억에 딱 맞거든 조용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 대통령 되고 한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자기 약속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지 아시죠? 이제 뭐 부속실만. 아,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팬클럽 뭐 건의 사랑인가 해가지고 강신업 변호사 완전히 그냥 그 좀 그분 보니까 순수하게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이 김건희 여사님이 이용당하는 것 같은 딱 기분이 들어요.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 전에. 그 전에 왜 저 대선 이용당할 분은 아니잖아. 폭로가 돼가지고 서울의 소리 방송에 뭐 기장가 너무 믿어가지고 통화한 게 녹취록이 다 공개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믿었다? 하여튼 이용당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완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을 너무 함부로 믿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이야기까지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결국 사과까지 한 거란 말이야. 그 굉장히 타격을 줬어요. 이거 저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제2의 소리 짝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경계해야 돼. 김건희 여사 지금부터 글을 둬야 돼. 그리고 이 건희 사랑인가 팬클럽 이상한 것 때문에 벌써 타격을 받았어요. 사진을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 계속 하다가는요. 김근희 여사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지금 경고합니다. 이거. 여기서 짚을 게 뭐냐면. 그리고 저, 한마디 더. 그 반려견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토리. 토리. 그 앞으로 절대 들어 아니, 저 반려견 이름은 좀 외우고 다니셔야지. 응? 토리 그거를 절대 공개수사에 데리고 놓지 마세요. 왜? 김근희 여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거 안고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동물 공포증이라고 있습니다. 조포비아. 아. 동물 공포증이 있는데요. 제 딸이 요만한, 말도 기겁을 해. 저 딸마들인데. 아하. 기겁을 한다니까? 왜? 그 공포증이에요. 아.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걔한테 물렸었구나,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지금 동물 공포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근데 물론 반려견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를, 요만한 개를 봐도. 기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근데 따님들이 그 두 분이 아 그렇죠.
둘, 딸, 둘, 둘 다. 둘 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거 보고 또 신문계산 내 보니까, 물론 반려견을 이미 800만 마리나 되고, 그렇지. 우리나라가. 인구가 1,500만 인구예요. 적은 인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겨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나머지 인구 있잖아요. 그럼 5,200만 중에 1,500만 빼면 얼마야? 3,700만인가요? 예. 3,700만은 아니야. 그리고 3,700만 중에 공포증까지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배려해야 돼, 반드시. 그런 국민들을 배려하셔야 된다, 이거야. 심재동님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거야. 아, 왜냐면, 반려견이 굉장히 토리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근데 개를. 그러니까 대통령쯤 되면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걸 배려를 하셔야 돼. 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진정한 리더십이, 최고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내외분들은 개를 너무. 아니, 자식도 없고 하니까.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 반려견 정도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당장, 저, 하지만은, 그걸 뭐, 그걸 사때 뭐, 사전에 노출시키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앞에 연병장, 그 국방부 연병장이잖아요. 그 옛날 국방부 연병장이에요. 그 신사한대입니다, 그거. 아. 연병장이 한마디로, 그걸 이제 국방부 신청서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바람에, 국방부 연병장이 그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거기가 그 짠대밭이 됐어요. 안마장이. 거기 반려견 데려와서, 반려견들 데려 이렇게 하면 보통 아무데나 오줌을 싸. 노상방뇨야, 그것도 하나야. 사람 노상방뇨하면 처벌받다, 경범죄? 근데 이 반려견들은 아무데나 오줌을 싼다니까? 그 연병장에 오줌을 막 쌌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동님은 지금, 아니, 뭐, 이거는, 이건 내가 진짜 이거는 하기 힘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게 없구만.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거, 아니, 아. 워낙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아. 하기 때문에요, 최고 리더에 올라가신 최고 권력자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걸 아셔야 된다니까. 아, 그렇죠. 배려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행동, 처신을 해서 그게 보여야 돼. 나는, 거기서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개를 좋아할 택도 없는 소리지. 생각하는 거지. 3분의 1밖에 안 돼, 국민에. 따져보면. 3분의 1이 반려견을 키우고 3분의 1은 아니야. 아. 그럼 3분의 1 국민들을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까? 그게 또 3분의 2 중에 예. 공포증까지 느끼는 국민이 있는데. 아, 공포증. 포비아. 지오포비아. 거기 며칠 전에 우리 시문에 예예. 편의점에 알바생인데. 그렇지. 요즘 막 편의점도 그저 반려견 데리고 오잖아요. 오죠, 오죠. 반려견 목줄을 내놔니까 반려견으로 해가지고 그 계산대 밑으로 해가지고 자기 발까지 와서 반려견을 헛 놀려버린 거야. 아. 근데 이 여학생이 엄청난 그저 동물 공포증이 있대요. 아. 기겁을 했대, 기겁을. 그러게, 그 반려견 데리고 가신 그 손님은, 뭐, 그냥 조그만한 개니까, 네. 그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아,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아, 그렇구만. 아, 정말, 유념하셔야 돼.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과 생활 패턴이 있다. 그런 걸 대통령도 알아야지. 근데 모든 장면에 개가 등장해. 100%.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먹방쇼 그만하셨어요. 먹방쇼. 원래요, 군 이야기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아니, 진짜 신상한 그 하는 게 먹는 모습도 안 보인다니까. 옛날 군생활 하실 때, 조교와 훈련할 때 조교 먹는 거 볼 수 있어요? 절대 먹는 모습을 안 보인다니까. 보이지 말라는 안 보인다니까. 왜? 잘못하면 천박하게 보여가지고, 그 시비가 돼가지고, 그 진짜 근위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거는 근위주의가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이 먹방 하시잖아요. 막 묻는 거. 아, 근데,
참 복스럽게 드시더라고. 음식을 복스럽게 드셔요. 그 참 그 목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는요, 먹는 모습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참 좋은 말. 천박해. 그 다음에 특히 술. 자, 술도 아주 애주가 같으신데, 술을 좋아하시는 뭘 하겠어요. 뭐 대통령이라 술 마실 수 있죠. 한데, 그렇게 술에 탐닉하듯이 마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근데 국민들은요, 술 많이 마시는 거, 모든 대부분 가정은 남편 술 많이 마시는 게 치대예요. 하 그렇지.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또 술을 권장하듯이 마시는 것 같다, 이거. 싫어한다니까, 국민들이. 절대 그 술과 먹방하는 모습을 그렇게 자주 그렇게 탐닉하듯이 보이실 필요 없다.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고 리더십 행사 안 된다.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 브라다님이 또 저 슈퍼챗을 보내셨네. 브라다님이 지금 한 잔 하시고 좀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요. 농담입니다. 근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용어를요? 알코올 중독이라 말씀하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의학 용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예. 정확한 용어가 나 처음 알았어요.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이거 유명한 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알코올 사용 장애. 사용 장애. 그러니까 알코올을 그게 술을 먹는 패턴이라든가 뭐 이렇게 횟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그러는데요. 예예예. 예. 아 뜨끔 그러시네. 브라다님이 지금 내가 혹시 한 잔 하시고서 방송 보시느냐 그랬더니 브라다님이 뜨끔 그러고 예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까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여담 비슷한데 예. 가수 나훈아. 예. 그 가수 나훈아 선생이 한 20년 전에 네.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트로트 가수가. 네? 트로트 가수. 근데 이제 나훈아가 그때, 나훈아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스타다, 스타. 응? 당연하죠. 그럼 스타란 건 별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 별이라는 사람이 목욕하고, 밥 먹고, 예. 이런 것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맞네. 훈련소 조교도 안 보여주는데.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그 자기는 호텔에 가더라도, 예. 절대 밥 먹으러 나오질 않는다. 아, 그 맞아요. 오로지 자기 방에서 룸 서비스로 자기가 밥을 먹는다는 거지. 당연하네, 당연하네. 응? 야 그런 이야기, 그 얘기 좀 시켜드려야 돼. 그, 나훈아 선생님이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 보셨어요? 그렇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잖아요. 전부 가십으로 놓을 텐데, 이게 기사. 그러니까 뭐, 예컨대 식구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 지도자가요. 정치 지도자가 저를 많이 봤잖아요. 예.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권위주의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높이 우러봤던 사람도 같이 밥 먹고 예. 한마디로 쩝쩝거리는 걸 보면 예. 속으로 아, 이 사람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뭐 나하고 똑같네. 뭐 존경심 팍 자부심 존경심 이게 빡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 이해가 돼. 예. 이번에 군에를 안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를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군대 병장으로 제대로 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군생활 할 때 우리 소대장이 어떻게 가더라, 중대장이 어떻게 가더라. 그게 간접적으로 다 몸이 해가지고 아, 저럴 때 저렇게 처신하더라. 리더십이 남의 행태가 보인다니까. 이분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배우라 이거야.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 이 방송 보세요. 이 방송.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 검찰에 26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가 굉장히 경직됐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수반 굉장히 그 보면은 검사답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소탈하고 어? 이 스킨십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근데 그게 예, 예. 그게 이제 검찰 안에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 소탈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한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의 처세술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버릇없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저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술은 어른들 앞에서 배워라. 그 말은 굉장히 어렵게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배우면 개판치거든. 술 먹고 버릇이 이상이 된다고. 근데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 초임 검사 가자마자 영감 소리 듣잖아요. 대우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시골 그 유지들도 싫은 소리 안 해. 아이고 검사님 영감님 이거 몸에 비해가지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술 버릇이나 있는 게 또 그렇게 보는구나. 나쁘게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그러니까 제동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부정적이구만. 그렇게 행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 5월 13일 날 그 집안 아크로비스타 예. 그 앞에 그 술집에 혼자 갔다면서요. 11시까지 왜 술이 그래 만취가 되도록 먹냐 이거야.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게 혼자 갔는지. 그래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제 저녁을, 만취된 건 틀림없어. 저녁을 먹고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취가 된 건 틀림없잖아요. 그거 이제 모든 게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눈이 완전 풀리뿌렸는데 뭐. 예?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아 진짜 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앞으로 정말... 그런 모습 다시 보이면은 이거 비판적 지지가 아니고 완전히 저 반대 투쟁할 거야. 왜냐면 아이고 불어다니 충분히 그 감사합니다. 정도면은 예. 충분히 저 어떤 저 23일 동안 예. 충분히 국민들을 실망시킬 거 많이 너무 보여줘 가지고 그 정도로 가지고 그걸 못 고치면은 기대 적어야죠. 그 고치라 이거야. 근데 이제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씨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작사를 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컨대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언론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대. 근데 그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자기들 이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러겠죠. 잘못 보여가지고. 그렇지. 그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윤석열한테 지금 아부하는 거지. 그렇죠. 아부하는 어? 거죠. 그 아주 그 저 비굴한 행태지. 아예 기사 자체를 예. 그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잖아. 그렇죠. 그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 참 내가 답답하게 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알아라 이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자, 그런데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셨어요? 야, 그, 대통령이 말이야,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마실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서민적이고 소탈한 거 아니냐. 아까 나오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 예컨대, 어? 예컨대 뭐, 대통령이 뭐, 무슨 뭐, 엄청난 양주 놓고, 어? 무슨 궁정동에서 말이야, 뭐, 기타 치고 이러면서, 어? 그런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탈하고, 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말이야 뭐 돌아다니면서 술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있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소탈하고 소통을 맹분으로 소탈하게 막 울리고 이게 서민직 대통령 근데 탈근이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위트스님은 그니까 안에서 마시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안에서 마셔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뭐 궁정동 그 집이 거기가 막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노출 안 된다잖아요. 철저한 보안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희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 씨가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술상에 나도 술 좋아하시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들 안 노출 안 된다서 보안국에서 경호 받아가지고 확실한 데서 술 마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나쁜 놈한테 이제 김정희한테 배신자한테 그러던 거지.
그걸 닫을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엄청나게 이제 타락한 걸로. 그건 아니야. 그 다음 전두환 정권에서 장사를 했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시바스 리갈, 뭐, 막걸리. 그 막걸리에다 시바스 리갈 섞어 마신 거거든. 시바스 리갈, 그 양조 중에는 싼 술이에요. 제일 싼 거지, 사실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대통령이라도 술 마실 수 있다, 이거 스트레스 받고. 절대 국민들 앞에서, 소통을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위하면, 그걸 계획적으로 하라, 이거야,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지. 이런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기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기획 같아. 이건 아니죠. 이거는 기획이 아니고 완전 우발적 실수죠. 아. 이건 명확한 실수. 그러면 실수죠. 그 맥주 마시, 맥주집 가서. 아, 실수죠. 이게 어떻게 기획입니까? 그 다음에 엊그저께 그, 어제죠, 어제. 예. 그 청와대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닌 거나. 그거는 저는 모르겠다. 그건 기획이. 우발적이다, 이지. 그건 뭐, 내가 보기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예. 절대 하여튼 그, 그 흐트러진 모습을. 아, 흐트러진 모습으로 보는구나. 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 아. 5,200만 세계 GDP 8위권에 강대국 대통령이다. 이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걸맞는 대통령다운 최신을 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부인한테 계속 조언을 구해서 받아라. 아니 부인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주변 참모한테. 청와대에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 팀이 있잖아요. 팀 있는데 제일 잘하는 부인이거든.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 하여튼 뭐 우리 제동님은 사이가 좋으니까 이제 일이 카운슬링을 하는데 안 좋아도 이야기하지. 남편이 잘못하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니, 나는 본인이 잘못된 나는 길로 사이, 가는데 이야기 안 하는 부인이 있어요. 나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기자의 이제 촉이라는 건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소통을 하는데 전화도 하고 예,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하고 두 달 동안에 예. 330 몇 건의 카톡을 했어요. 아 얘기 들었어요. 예. 카톡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했다고 그런 거죠. 연락이 안 돼서 그 사모님한테 한 거다. 예. 이게 이제 한동훈의 주장인데 예. 나는 연락이 안 돼서 카톡을 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심각한데? 술을 먹고 집에 왔어. 근데 따로 같은 집에서 따로 살 수가 있잖아요. 각방에? 그치, 근데 아니, 요즘 쉽게 말하면 각방이지. 요즘 저 노인들 그렇게 많이 살아요. 각방 쓰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예. 그게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집에 들어가면 비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총장 시절 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야. 자기 방에서. 예. 그럼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서 좀 깨워서 전화 좀 받게 해달라. 아.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한동훈 이야기는 총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을 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이? 아, 한동훈이 진술해. 진술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 두 내외가 사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아니, 그런데. 아니, 이건 기자의 촉이야. 근데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시 뭐 검사한테 과연 제대로 밥을 해줬느냐. 밥을. 아이고, 이게 너무 사생활 아닌가, 이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완전히 프로급 요리사다더라고.
근데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계란말이 이런 것도 하고 뭐. 그게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자기는, 근데 의외로 그런 부인들이 많대요. 근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이제 너무나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의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밥. 소설을 쓴다면. 내가 소설을 쓰고.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내가 밥을 해 먹고 싶은데. 집에 밥, 집밥을 먹고 싶은데. 네. 자기 부인이 밥을 안 해주니까. 자, 참. 그럼 심각한데.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그런 소설을 쓰는 거야. 어? 이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 될 수가 있어. 기자로서. 그래. 기자를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갖고 소설을 쓰거든. 아이고, 불어다니. 예, 예, 예. 네,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또 대통령이라도 또 최소한 사생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저는 막 그렇게 저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는 뭐, 별로 생각이 안 내킨다. 아니, 나는 그건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구조가 그려지더라. 상상을. 좀 이미지. 그게 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이제 원인이 운운 그렇죠, 원인으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집 앞에 뭐 아크로비스타 그 지금 하여튼 제가 있는 데서 가깝거든. 근데 거기 바로 앞에 거기에 집을 코앞에 두고 뭐 집에 가서 한잔 하면 될 텐데 집에 또 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술잔. 그럼 거기서 왜 밤늦까지 마실까? 그건 나 크시마케. 그건 뭐냐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질색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게 그 5월 21일 날, 그, 뭡니까,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고서, 외빈 만찬 때,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레이저 눈빛을 보면.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질색하는 표정이잖아. 예?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제 생각인데, 네. 집이 바로 좀, 그, 밤에 하여튼 최소한 10시는 넘어서 그, 들어갔을 때, 네. 다른 데 또 전주가 있다 하더라도, 어, 내, 여보, 내가 여기 집에 와, 앞에, 우리 집인데, 여기서 그냥 당신하고 그냥 맥주나 한잔 더 하고 싶다. 나와라. 같이 마신다고, 보통, 보통 사람 같은 게, 내 같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아. 퇴근하면서.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집에 또 내가 잠깐 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불러내가지고. 네네. 밖에 호프집에서 만나가 한잔 이렇게 맞고, 또 그, 이야기도 좀 이렇게 못한 거 하고 간 적이 있거든. 집 앞에 가서 할 때는 보통 그런 패턴이 이러죠. 근데 이거 부인도 안 불러내고 혼자 이래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연계가 되는 거야. 연계되겠지. 집에서 술 마시는 걸 아주 그냥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왜 밖에서도 술 마시는데 집에 있을 때도 마시느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일주일째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청와대는 문 걸어 담갔고. 그러니까 어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여운 처지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그 마치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어떤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집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 집에 가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외친 대통령이 집 앞에서 술을 한 잔 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아, 그럴, 진짜 그렇구나. 그것도 그럴 수가 있거든. 얼마든지. 집에 가면 뭐 꼼짝 말하니까. 술도 못 먹고. 김건희 여사의 그 레이저 눈빛을 보니까 그 화나면 무서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쥐잡듯이 잡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아이고, 오늘 그 이야기할 게 많은데. 자, 그리고.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제동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관대한 시각이냐 보니까. 예컨대. 아, 이제 다 관대한 건 아닌데. 아, 예컨대. 예.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예, 예. 김건희 여사가 당했다. 예, 응? 예. 그다음에 지금 건희사랑의 그 강신업 변호사한테도 이용당하고 있다. 있다. 예, 예, 예. 나 그래 보입니다. 아니, 나는 거꾸로 보는데. 아, 거꾸로 이용을 했다.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 함정을 판 거지. 아, 서로 함정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예. 일리가 있는데. 예, 근데 강신업 변호사도. 예.
이 양반도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됐고. 그러니까 완전 정치꾼이더라고. 아. 예. 브로커야 보니까. 아, 이거 브로커란 말 하지 마. 아, 아니야, 브로커 아닌가.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어. 아, 어?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뭐, 예컨대, 거기에 대한 뭐, 그야말로 조건 없는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안 보이더라. 하여튼 저는 그 아니, 그것은 막 오는 느낌 있잖아요. 강시록 변호사가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정상이라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뭐냐면 강신업 변호사한테 이용당한다고 하는데 예, 나는 그럴 거예요. 나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그 팬덤 관리 아 팬덤 관리해가지고 목적이 뭔데요? 나중에 어디서 먹을 건데? 어 아니지 제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거지. 스타 되면 뭐 할 텐데. 아 대통령 영부인 돼서 뭐 그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여자로서 또 있어요? 영부인 역할도 안 하고 순전히 내조만 해도 돼. 아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네. 영부인을 뛰어넘어서 부통령 또는 실제 자기 남편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아 그걸 하라 이거야 내밀하게. 아, 누가 말리나? 한데 팬클럽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팬클럽. 연예인들이 그리고 그 팬클럽 그 팬들 행사에서 하니까.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들으면은 잘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그것부터 나는 그 난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과거에 살아온 것을 볼 때 아, 그래, 하여튼, 와, 나는 그런, 나는 그런 내조도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공식 채널을 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이거야. 아, 그래, 동의하는데. 나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보좌. 네. 그 보좌부터가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 근데 개인적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하면서 한 말을 이제 거기 그건 나는 좋게 봤거든. 그 자체는. 네. 네. 근데 거기서 자꾸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나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위티스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실방 삭제해야 되는 건 아닐지. 왜 그러시죠? 저희들이 좀 너무 위험한 아니 아니. 전혀. 위티스님 좀 의견 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아 군고구마랑 감자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팬이신데 조선시대 중견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무리다. 그것도 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그 말씀. 대로. 아. 뭐,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거기 뭐, 남편한테 조언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야. 아, 그걸 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부가. 무슨 이야기 못해요. 어? 근데, 단지,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그 팬클럽이 있고 말이죠. 그게 정치인 출신이 그 회장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제가 보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요 부인한테 지시하겠어. 여보, 그 팬클럽 그거 없애버려. 그 왜 당신이 그 내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안 봐. 순수하게 팬클럽 그거 완전 해체. 나 지시해버리겠다니까요. 그 당신이 무슨 SNS 활동할 게 뭐가 있어? 공식 그 청와대에서 그리고 당신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없앴지만은 제1부속실에 비서관 한 명을 당신 전남으로 지정해 주겠다. 거기서 철저하게 그 필터링 받아가지고 그 해라. 일체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건 완전 100% 공인이다. 지금부터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난 이렇게 하겠어요. 그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영부인부터 예.
쭉 지켜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밖에 알려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도 많아요. 예. 그렇죠. 네, 예컨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순자 여사, 뭐, 김옥숙 여사 네, 예, 쭉 예. 내려오는데, 예. 이제 그 얘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고, 예, 예, 예. 정말, 대통령이 5년 동안 재임을 하는 동안에 흔적도 없이 생활하신 분이 누구냐. 흔적도 없이. 예.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아예 존재감이 없이 생활하신 분. 있는 동, 많은 동. 완전히. 아, 부인으로서? 부인으로서. 그분이. 홍영여사 아닙니까? 저, 세기화 대통령 부인. 그분은 너무 짧게 가셨고. 예. 그런데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본 사람 중에는 정말 흔적도 없이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의 손명순 여사예요. 아, 손명순 여사. 그분은 정말 흔적도 없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세에 이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대 약대인가? 이대 약대. 맞아, 맞아. 그렇게. 네? 대한민국의 정말 첨단 여성 중에 한 분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아예 근처에 나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응? 그야말로 아내 내 좀 하라고 그런 거죠. 완전히. 그 기사들 그 상도동 그 집에 그렇죠. 가면은 예. 뭐 아침에 옛날에 뭐 그 된장 쓰레기 있고. 쓰레기 된장국 예, 이런 거 예. 만들어내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했어요. 아니고 서브 예. 서브로 다른 사람 시키고.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이제 보여야 되니까 노출돼야 되니까. 노출돼야 되니까. 그 못 하겠다는 거지. 일체 못 하게 한 거. 이야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안 나가면, 사모님이 옛날에 상도동에 있을 때, 어딘가를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상도동 1층 그 응접실에서. 예, 예. 그러면 사모님이 조용히 내려와가지고 도망을 가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막 쫓아가요. 사모님 막 물으면, 일체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러면서, 대통령 하실 때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저 김영삼 대통령이 또 그 경상도 사람 남자들 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부장적. 이제 그래가지고 가부장 너무 좀 그런 극단적인 가부장적 행태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임을 하셔서 예, 예, 예. 이제 상도동에 온 거예요. 예, 예,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책을 하시더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이분이 그냥 우리랑 얘기할 때, 그냥 자기 그 손명순 여사, 우리 명순이, 우리 맹순이, 맹순이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애정을, 예? 그 부인을 그렇게 너무. 아이고. 예. 오늘 그. 화대한 케이스예요. 뿌라다님, 정말 오늘 슈퍼챗 많이 쏘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님 건강, 강건하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도동을 16년을 출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퇴임을 하시고서, 네. YS가 1년에 저랑 한 서너 번씩 독대에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주제와 관계없이, 그 우리 맹순이 맹순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눌러서, 그 자기 부인을 막 눌러서 이제. 그러니까. 못 나오고 했던 거지. 예, 예. 너무 좀 지나친 거죠. 좀 지나친 케이스고. 뭐, 그 옛날 방식이니까. 예, 옛날 케이스인데. 네, 네, 네. 그랬는데 그게 뭐 조건 합복을 떠나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참 YS가 나중에, YS가 사나이잖아요. 예, 예. 상남자인데 그 안쓰러워 하더라고. 미안하지 인간적으로 네.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매년 카드를 저한테 연 이게
카드를 보내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꽤 오래 전부터는 이제 손명순 여사랑 같이 찍은 사진. 이걸 이제 카드에 그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진짜. 제도님. 인간으로 돌아오셨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 이제 다음에 하시고. 다음에? 예, 예. 지금 뭐 1시간 25분 동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에 4분의 1밖에 못했네. 그건 하여튼 뭐.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영부인 그 23일째 되는 시점을 맞이해 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안보 문제는 한마디만 해야 안 되나? 부드럽게 오늘 풀었습니다. 네? 시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중에 언중 유골이라고 사실은 심각한 서브스텐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님, 그렇죠. 그렇죠. 자주 나오시고. 네.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방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y, usuarios.